소재가 되게 끈덕거려 가지고 손으로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싱으로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본딩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본딩을 하면은 이 투명 사이로 본드가 보여요. 그럼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벌로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고 박은 다음에 감으로 접어 가지고 대고선 맞춰서 박았어요. 조금 제일 어려운 파트에 속하는 안에 지퍼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건 미리 했어야 돼요. 위아래 센터가 맞아야 돼. 얘가 이 앞판 기준으로 이게 한 5분의 2 정도 침범하게 해서 붙이면 돼요. 됐으면 얘도 실 정리한 다음에 이거 그라인딩하고 인두질하고 투명 두번 칼라 한 번을 칠할 거예요.